왜? 끝까지 가는 거지, 뭘 이정을 봐. 할 수 있어. 자, 도로주행은 A, B, C, D 네 개 코스 중에서 듣기만 하면 돼. 그건 뭐 볼 필요 없고 나중에 A, B, C, D 네 개 코스 중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네, 코스 영상 보시면 돼요. 네 개 코스 중에 하나의 코스를 시험 보시면 돼요. 하셨죠? 네 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스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70점입니다. 70점이고 채점기 좀 이따 가져올 거예요. 채점기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그 채점기로 할 건데, 아, 30%는 자동 채점. 30%는 자동 채점. 우리 기능은 거의 100% 다 자동 채점이죠, 그죠? 도로주행은 100% 다 자동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30% 자동 채점, 한 70%는 수동 채점. 그래서, 감독관이 눌러서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 채점을 어느 정도 이제 봐주는 유도리가 좀 있어요. 큰 실수만 아니면. 근데 자동 채점은 봐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 그러니까 자동 채점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총 5.2km를 주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한 시간은 없어요.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 도로라서? 네, 제한 시간. 왜냐면 차가 막힐 수 있고, 공사. 하지만 제한 시간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뻥 뚫린 도로예요. 뻥 뚫린 도로인데, 내가 여기 60km 도로야. 근데 내가 50 정도 달려줘야지, 만약에 뻥 뚫렸는데, 40 이하로 가면, 예, 지적을 해요. 감독관이. 속도 더 내세요, 더 내세요. 근데 속도를 자꾸 안 내. 그럼 실격시켜요. 그러니까, 예, 무슨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 감독관 지시만 잘 따르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우리 도로주행 시험은 2단으로 출발할 거예요. 자, 우리 장례 기능 1단으로 했죠, 그죠? 이제부터 2단으로 출발할 겁니다. 2단 출발할 건데, 도로 나갔을 때 감점 항목들 다 얘기해 줄게요. 자, 2단 출발할 건데, 자, 우리 출발 기어는 1단 또는 2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네. 근데 이제 2단 출발할 건데, 자, 1단 같은 경우는, 자, 1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잘 들었을 때, 4km 이하에서는 시동이 꺼져요. 4km 이하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단은 8km 이하에서 꺼져요. 그러면 1단보다 2단이 더 잘 꺼진다는 얘기죠. 자, 3단은 12km 이하에서 꺼져요. 4단은 20km 이하에서 꺼져요. 그래서 출발할 때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떼죠, 그죠? 떼고 출발할 때 클러치를 드는데 이걸 확 들면 꺼져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꺼져버리겠죠. 왜냐하면 8km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8km가 될 때까지는 클러치를 하나, 둘, 8km 됐네? 다 들면 돼요. 보세요. 속도계 한번 보세요. 하나, 가죠? 둘, 바로 올라가죠? 이제 8km 됐죠? 떼도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아, 이해됐어? 1단일 때는 4km 이상을 예. 올라갈 때까지 좀 버텨줘야 되고 클러치를. 아. 예, 이해됐죠? 예, 근데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출발할 때 클러치로만 출발했죠? 요거는 이제 클러치 출발이라 그래요. 클러치 출발은 좀 느리죠. 이제 엑셀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 출발은 뭐냐면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단을 넣고 엑셀을 밟아주는 이렇게. 그런데 이게 3000까지 밟으면 감점돼요. 3000 밟으면 안 됩니다. 자,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자,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엑셀 출발이라는 거예요. 좀 더 빠르죠? 네. 클러치 출발. 그래서 요게 이제 엑셀 출발인데, 아, 클러치 출발하고 엑셀 출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신호에 딱 걸렸을 때, 직선이야. 그럴 때는 엑셀 출발이 낫겠죠. 네. 이제 파란불 딱 들어오면.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돼. 교차로. 예, 우회전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린 게 좋죠. 네. 뭐 유턴을 할 때. 그럴 때는 클러치 출발. 아셨죠? 아. 예, 이해됐죠?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엑셀 출발은 우리 오토매틱처럼 엑셀을 때리면서 출발하는 거고, 우리가 좁은 골목길을 갈 때는 오토매틱도 브레이크만 떼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클러치 출발이라 생각하면 돼. 예, 그래서, 아, 내가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클러치 출발. 위험하지 않을 때는, 아, 나 바로 엑셀 때려도 되겠어. 그러면 엑셀 출발. 우리 영화 보면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보면 엑셀 밟고 딱 출발해서 엑셀 출발이에요. 그래서 엑셀 출발.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시험차랑 여기 장례 기능차랑 이 도로주행 시험차 똑같은 거예요. 시험차랑 틀린 게 뭐냐면, 자, 보시면 경사로, 우리 도로주행 나가면 경사로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 경사로 연습하실 때 반클러치 써봤죠?
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네, 2단 넣고, 우리 저 상대 기능 시험차는 브레이크만 떼면 바로 뒤로 밀려버려요. 네. 예, 근데 얘는 2초 동안 안 밀려요. 그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예요. 보세요. 브레이크 한번 떼볼게요. 안 밀리죠. 근데 좀 이따 밀려요. 하나, 둘, 밀리죠. 아. 예,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예요. 이 경사로 밀림 방지를 잘 이용하면 시동 안 꺼먹을 수 있어요. 자, 언덕에 걸리더라도 2단 넣고, 그죠? 그죠? 브레이크 떼면 바로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경사에.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네. 또는 아니면, 자, 2단 넣고 클러치를, 자, 보세요. 클러치 닫으면 꺼져요. 떼고, 클러치 잠깐만, 반 클러치. 이런 식으로 하면, 반 클러치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요때, 예, 요때, 자, 보세요. 8kg 아직 안 됐죠? 8kg 안 됐어요. 아직 들면 안 돼. 살 들면서, 이렇게. 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차는, 시험차는 경사로 밀린 망지장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2단 넣고, 자, 보세요. 경사로에서는 반클러치, 그죠? 브레이크 떼면서 엑셀 밟아도 뒤로 안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경사로에서는. 내리면,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자,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는 클러치. 자, 보세요. 이게 클러치고 브레이크예요.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는 클러치, 반클러치죠. 클러치, 브레이크, 뺀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클러치. 3단계. 경사로에서는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8kg. 클러치, 브레이크, 8kg 될 때까지 버티다가 엑셀 좀 주면서 출발. 자,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아, 내리막이나 평지는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그러니까 내리막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그죠? 2단계. 자, 경사로에서만 3단계고 평지나 내리막은 2단계.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내려가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아, 출발 방법도 경사로에 내가 차가 서 있느냐. 내가 평지에 차가 서 있느냐 다 틀린 거예요. 자, 평지죠. 브레이크 필요 없죠? 자전거로 치면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자, 자전거는 평지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브레이크 떼도 되죠? 그죠? 언덕에서는 브레이크 바로 떼면 안, 저기 뭐야,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자전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실 거고. 자, 핸들 잘 보세요. 핸들 돌리는 거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핸들은, 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돌리죠? 핸들 잘 보세요. 12시 가죠, 그죠? 12시 가죠? 네. 그죠? 이, 노은선이 12시. 우리 수영할 줄 알아요? 네. 자유형 알죠? 자유형. 얘는 이쪽 가 있죠, 그죠? 필요 없어요. 자유형. 그죠? 아, 네. 그렇죠? 마찬가지? 자유형. 자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돼. 필요한 만큼.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돌릴 때는, 자, 좌회전할 때는 내가 여기서 이제 가다가 왼쪽으로 이제 꺾어야 된다. 꺾어야 되면 왼쪽을 보시면 돼. 여기서 이제 내가 꺾어야 되죠? 꺾는 타이밍에서는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왼쪽. 자전거 탈 때, 꺾을 때, 핸들 꺾을 때 어디 봐요? 왼쪽 보죠? 봐야죠. 그죠? 왼쪽 보면 저 중앙선이 보여요. 저쪽 편에 중앙선이. 그 중앙선이 내 사이드미러예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의 절반 정도를 걸칠 때, 유리 말고요. 이쪽에 걸칠 때 돌리시면 돼. 예, 그렇죠.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상에서 꺼서, 이 정도에서 이제 돌리면 되는 거, 이렇게. 아. 이해되셨나요? 네. 예. 맞아요. 사이드미러도 조정을 해야겠네요. 아, 이거 조정돼 있어. 네, 건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딱 걸칠 때 돌리면서 이 선을 보고 따라 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회전. 예, 우회전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좌회전 같은 경우는 왼쪽 선이 중심이 됐어요. 예, 그렇죠. 이제 우회전에는 당연히 오른쪽이 중심이 되겠죠. 자, 오른쪽이 중심이 됩니다. 자, 좌회전은 왼쪽 중심, 그 다음에 저쪽에 중앙선 중심. 우회전은 오른쪽 중심, 저쪽 중앙선 중심. 그래서 두 번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노란선 보이죠? 여기. 예, 그렇지. 꺾이는. 그 꺾이는 노란선이 요 대시보드 있죠. 여기 위에. 요 대시보드. 그렇지. 거기. 거기로 사라지겠죠. 계속 가면. 사라질 때 돌리는 거예요. 보고 사라질 때 돌리는데, 돌리면서 어디 보냐면, 저 중앙선 보는 거예요. 중앙선을 보고, 내 여기 와이퍼 보이죠, 여기? 네. 여기에 선을 걸쳐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걸쳐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우회전 보세요. 저 오른쪽 꺾이는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이 사라지면, 자, 이제 중앙선 보는 거예요. 중앙선을 여기 와이퍼에 걸쳐서 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노란선을 걸쳐서 가면 돼요. 우회전은. 만약에 도로 같은 데 나가면 이 노란선이 아니라 하얀색 선이겠죠. 차로가 세 개씩 있으니까. 그 차로 선을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가면서 다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는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데, 도로 나가면 기어 변속 4단까지 할 거예요. 자, X 잡으세요. 기어 변속할 때. 자, 설명. 자, X를 밟았어요. 부, 그죠? 그럼 기어 변속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계로 하는 방법. 자, 20 이상 올라가면 3단. 잘 들으세요. 40 이상 올라가면 4단. 그죠? 20 이상 올라가면 몇 단? 3단. 네, 40 이상 올라가면? 4단.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RPM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RPM. RPM으로 내가 X를 밟으면, 자, 2000 됐죠? 2000회 때 속도가 20이 넘어요. 3단 똑같아요. 마찬가지 다시 3단 들어가는 순간 다시 RPM은 떨어져요. 그럼 X를 계속 밟고 있으면 다시 RPM 2000 되겠죠. 그때가 40이야. 4단. 처음에 2단 출발이라고 하셨죠. 응? 2단 자 이렇게 잘 헷갈리지 말고. 자, 20 이상이면 몇 단? 3단. 네, 40 이상이면 몇 단? 4단. 4단. 그럼 RPM이 2000일 때 2단으로 출발하면 2000까지 올라가면 속도가 몇 킬로 될까요? 40킬로. 30km 이상이겠죠? 30km. 예. 20km 이상이겠죠? 20km. 그러면 몇 단? 3단. 예. 다시 RPM이 떨어져요, 저절로. 왜냐면 기어가 틀리기 때문에. 떨어져서 다시 계속 X를 밟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2000 되죠? 그럼 그때 속도가 몇 킬로 이상일까요? 40km. 그렇죠. 그럼 4단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RPM으로 하느냐, 속도계를 보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속도계나 RPM을 보고 하면 내가 전방에 시야를 놓치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네. 예, 시야를 놓칩니다. 그죠? 시야를 놓치니까 내가 뭘 보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감. 감보다는 RPM의 2000 엔진 소리. 자, 보세요. 2000. 자, 보세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엔진 소리 들려요?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면 돼요. 보세요. 2000 맞죠? 봐봐요. RPM 보세요. 이 소리에 계속 기어 변속하면 돼요. 이 소리. 이 소리 할 때 엑셀 기어. 때 그렇죠. 엑셀 떼고 기어 변속. 그래서 발이 붕붕 아까 소리 나죠? 3단 4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계 보는 것보다는 소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시험칠 때 문 닫았고 하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어 변속 할 필요 없죠. 커브끼리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가속 구간 해봤죠? 붕 할 때 소리, 우웅 소리 나죠? 그때, 그게 기어 변속 타이밍이에요. 잠깐만, 여기 차 좀 지나가면. 제가 저기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도로 나가면 뭐, 저기처럼 어렵지 짧지가 않으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자, 2단 엑셀 출발합니다. 붕. 자, 올라가죠? 자. 그죠? 붕, 3단. 자. 속도 줄이고, 자, 2단 바꿉니다. 자, 기어 변속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도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네, 속도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도에 맞게끔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줄면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3단 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3단 놓고 갑니다. 자, 3단 놓고 하면 속도 빠르죠? 네. 기어 톱니바퀴가 작으니까. 네. 자, 속도 몇 킬로예요, 지금? 지금 20이죠. 내가 브레이크 한번 써볼게요. 브레이크 쓰면 속도가 줄 거예요. 그죠? 줄면 차가 덜덜 떨리죠? 떨리죠? 그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죠? 12km 이하 내려가면 꺼지죠? 아... 그럼 내가 속도를 줄였어. 제가 앞에 차가 느려서. 자, 10km까지 줄었어요. 그럼 기어 변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렇지, 해야 돼. 안 하고 3단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단 넣고 한 30km 가다가 앞에가 갑자기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체가 시작돼서 속도가 10km나 8km로 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기어를 2단으로 바꿔야 돼. 이거 안에서 많이 꺼트려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줄거나 속도가 올라갈 때는 오른손이 놀면 안 돼요. 오른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동은 오토는 뒤놓고 그냥 저절로 지가 바꿔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회전 할 때도 마찬가지. 우회전 할 때 잘 보세요. 자, 우리 우회전 하겠죠. 우회전은 속도를 10km 이하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러면 3단 넣고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럼 기어 변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3단 넣고 갈게요. 저쪽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 자, 속도 빠르죠, 그죠? 자, 우측 깜빡 켰어. 그죠?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빨간불이면 한번 정지를 했다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3단 넣고 하면 돼요, 안 돼요? 2단 넣고. 그죠?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2단 넣고 왼쪽 보면서, 그죠? 반클러치에 지금. 자, 반클러치 쓰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클러치 되고. 자, 이 반클러치가 이제 중요해요. 자, 반클러치가 왜 중요하냐면, 자, 클러치가 동력을 연결하고 끊는 장치죠. 자, 브레이크 뗐습니다. 자, 클러치를 2단 넣고 한번 떼볼게요. 다 떼는 거 아니에요? 자, 동력 연결. 됐어요? 동력 끊어.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죠? 줄죠? 자, 동력 연결. 동력 줄어. 이게 고속도로 정차할 때. 그렇죠. 동력 연결, 동력 끊어. 그럼 이 속도면 우회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다 들면 꺼져, 안 꺼져요? 꺼지죠. 8km 이하니까.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면, 요만큼이에요. 깔짝깔짝.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솔직히 브레이크가 필요 없이도 주차가 되는 거야. 우리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썼죠.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안 해도 이것만, 원리만 알아도 주차를 쉽게 하죠. 이렇게. 보세요. 발 보세요. 그죠? 동력에 돕는 거. 그죠? 이해되셨네. 네, 이 정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도로 나가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거 못하면 어떻게 시동 꺼먹겠죠. 그죠? 예, 네, 시동 꺼먹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이 운전할 건데, 어떻게 코스를 돌 거냐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하면은, 도로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세 가지. 자, 보세요. 장내 기능 코스는 약간 달라요. 자, 처음에 출발은 엑셀 출발도 배우면 좋겠죠? 네. 수동이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수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쉬워요. 수동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출발부터. 그러면, 자,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 내려놓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보세요, 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2단을 넣었어요. 그죠? 그럼 편지는? 그럼 클러치,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 그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죠, 그죠? 그럼 이 브레이크 뗐을 때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엑셀. 엑셀로 가 있거나, 그냥 힘을 빼거나, 그죠? 빼거나, 이거. 클러치 출발할 때는 그냥 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시동 안 꺼져요.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엑셀 가고, 엑셀은 2000이, 3000 안 넘게 밟고, 그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 되겠죠. 자, 아직 다 안 들었어요. 자, 속도계 보면서, 이제 다 들어도 되죠? 다 듭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연습할 거예요. 두 번째 멈추는 거. 자, 클러치부터 봤습니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죠? 네. 중립 넣고. 왜냐면 도로 나면 경사가 있어요. 자, 기어를 뺐는데 왼발을 떼도 되죠? 필요가 없어요. 얘도 클러치, 얘도 클러치야. 도구 클러치, 이거 푸 클러치. 그러면 도구 클러치가 들어가 있으면 얘 떼면 안 돼. 시동 꺼져요, 그죠? 얘를 뺐을 때는 빼도 돼요. 그리고 기어는 수평과 수직으로. 자, 수평, 그죠? 한번 끊었다가 밀면 3단, 그대로 당기면 4단. 다시 이걸 이렇게 하면 5단 들어가 버려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5단 들어가요. 빨리 넣을 필요 없어요. 또 2단은? 오케이? 수평과 수직이에요. 이렇게.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실수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선으로 하면 안 돼요. 자, 2단 넣었어요. 그죠? 그렇죠. 경사로 밀린 방식 있다 그랬죠. 브레이크 떼도 상관없죠. 단 떼는데 브레이크 뗐을 때 클러치 다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도가 0이니까. 자, 먼저 반클러치도 상관없어요. 반클러치, 브레이크 뗍니다. 그리고 X 살짝 주면서 클러치를. 이때 내가 클러치를 들 때면 뒤로 밀리겠죠, 이렇게.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린다고 당황하고 클러치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밟으면 더 빨라지 내려가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뒤로 밀린 반클러치 들 됐네? 그죠? 들 됐으면 뒤로도 클러치 잘 들면 올라가는 거 보여요? 밀리다 올라가죠? 예, 이해됐나요? 동력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이 꺼먹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확 밟아버리거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언덕 연습할 거고, 왼쪽에 차 오는지 보고, 없으면 진행. 그리고 이제 우회전 연습을 해야 돼요.
같이 밟아보세요. 플래치 앉아주세요. 조금 더 당겨 의자 멀어요. 그래요? 응. 뒤꿈치는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게 좋아요. 알았죠? 뒤꿈치 들지 마세요. 발 떨리니까. 오케이? 네. 됐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문 닫을게. 팔 조심. 네. 창문 다 올려버려요. 자, 다 올려, 다 올려요. 네. 자. 엑셀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지 밟지 말고 엑셀을 한 2000 밟으면서 예, 밟아봐요. 2000. 2000을 유지해봐요. 2000을 유지해봐요. 예, 발을 유지해봐요. 엑셀 좀 더, 더, 더. 조금만 더. 됐어요.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앞을 보세요. 소리에 소리 집중하세요. 됐어요? 이 소리. 좀 더 밟아요. 자, 이 소리에 기어 변속. 이해했어요? 네. 그 소리에 기어 변속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그 정도만 엑셀 밟으면 돼. 그 정도 밟으면서 클러치 들으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 정도. 네. 자, 자, 이게 이제 이 터치가 아직은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기어 잡고 있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예, 네, 맞아요. 옆으로 꺾으면서 2단. 그렇죠. 엑셀 아까처럼 밟아보세요. 땅 보지 말고 그냥 앞에 보고 그냥 편하게. 밟아보세요. 좀 더. 이제 클러치 조금씩 드세요. 클러치 좀 더, 좀 더, 좀 더. 엑셀 보세요. 그렇죠.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에? 앞에 보세요. 너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 클러치 밟고, 정지.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알겠죠? 기어 중립 나봐요. 시험 볼 때 중립 나야 돼요. 왼발 떼요. 왼발만. 그렇죠. 옆에 보면 발팔이 있어요. 풋레스트라고 발팔이 있어요. 그걸 얹어 놓는 거야. 알겠죠? 자, 앞에 보세요. 옆에 보고 있다가. 이제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이제, 반클러치.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주면서 뒤로 밀리면 클러치 약간 드는 거예요. 자, 밀리면 클러치. 그렇지. 아직 다 들지 말고 8km 안 됐잖아. 다 들으면 꺼져. 다시 기어 중립 넣고 자, 시동 걸고.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래.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해요. 자, 2단 넣고. 자, 반클러치. 반클러치 먼저 해야지. 반클러치.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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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자, 브레이크 엑셀 가, 편하게 빨리 가. 그렇지. 다 들면 안 돼, 다 들면 안 돼. 조금만 더 들어요. 그렇지. 자, 시속도 보세요. 오케이, 다 들어도 돼. 이렇게. 발은 내려놓지 말고, 브레이크 편하게 얹어 놓으세요. 브레이크 편하게 얹어놔. 그렇게. 왼쪽 보고, 차 안 오죠? 돌리고. 핸들 배운 대로 돌리고. 너무 확 돌리지 말고, 천천히. 너무 빨라. 천천히. 핸들 제대로 잡아. 제대로 하면 풀고. 자, 여기서 이제 왼쪽을 보고 노란색 보이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자, 돌려. 이렇게. 풀고 앞에 보고 풀고. 그렇죠. 너무 어렵죠. 괜찮아. 자, 클러치 밟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살 쓰면서 우측으로. 자, 이렇게 스탑. 왼쪽 보고 스탑. 정지. 차가 오면 그죠? 저쪽 보는 거야, 차가 오는지. 그죠? 이제 반클러치 주차하듯이. 됐어요. 그렇지. 오른쪽 보고 이제 차가 안 오면. 그렇지. 아직 떼지 말고 클러치 다시 밟아봐요. 클러치 다시 밟아봐. 클러치 꽉 밟아봐. 자,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왼쪽으로 돌리고. 클러치 필요 없어요. 다 들어요. 여기로 가야 돼요. 핸들 너무 많이 조작해서 그래. 핸들 조금씩 조작해. 많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조작하지 말고. 지금 좀 너무 오랜만에 운전했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왼쪽 보고. 그렇지. 됐어. 그만 돌려도 돼. 풀고. 그렇지. 다시 왼쪽 노란색, 아니, 노란색 안 보이면 저쪽 노란색 보면서. 그래서 노란색 차보지 말고. 그렇지. 계속 돌리려 하지 말고. 풀고. 그래서 이제 엑셀 밟고. 자, 핸들, 여기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앞에 보고 엑셀 밟고. 그렇지. 떼야지, 당연히 엑셀. 엑셀 밟고. 다음에 엑셀 제대로 팍 세게 밟아요. 핸들 너무 이렇게 팍팍 하지 마.
그거 다 감점 먹어. 네. 그렇게 갖고 움직일 필요 없어요. 자, 브레이크, 자,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예. 발은 브레이크 올려놓으라니까. 예. 예. 핸들 막 팍팍 돌리면 안 된다니까. 핸들을 왜 이렇게 팍팍 돌려. 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 핸들은 조금씩 천천히 돌리는 거야, 핸들. 천천히 돌리는 거야. 예. 아, 왼쪽. 예. 자, 브레이크 바로 밑에 땅 보지 말고, 운전은 땅 보는 거 아니야. 앞을 봐야지. 그죠? 예. 어차피 애들은 고정이잖아. 어디 안 도망가잖아. 그죠? 내 발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핸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클러치 밟고. 꽉 밟아. 브레이크. 사이즈 브레이크 내려놓는 거 아니라 그랬지. 자, 기어 중립. 응. 왼발 들고. 응. 집중.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아, 브레이크, 아, 잠깐만. 브레이크 때문에 감점이 된다니까? 내가 때랄 때까지 떼지 마. 자꾸. 늦차만 늦기도 전에 들어버리잖아. 이거 아니잖아. 감춘대요. 자, 봐봐요. 봐봐요. 나봐요. 손, 발. 그죠? 마찬가지. 멈췄을 때도 손, 발. 아, 네. 발이 먼저 아니야. 저 지금 발, 잘못 응. 밟은 것 같아서 잠시 응. 떼도 돼요? 왜 떼도 돼요? 아니, 기어 넣으면 안 되지. 응. 끝까지 누르는데. 끝까지 맞아. 그 누른 거 맞아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발 내려놓는 거 아니라 했죠. 클러치 잘 들어. 앞에 보고. 핸들 왜 이렇게 꺾어? 꺾을 필요 없잖아. 왜 꺾는 거야, 요새? 클러치 잘 들고. 자, 왼쪽 보고. 자, 돌려요. 핸들 제대로. 핸들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핸들 안 되니까, 핸들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핸들. 왼쪽을 머리 보고 피로 하면 이렇게 천천히 돌리잖아. 봐봐. 천천히 돌리잖아. 그죠? 보세요. 그죠? 예. 예. 봐봐. 핸들 어떻게 돌려, 봐봐. 천천히 돌려서. 그죠? 다시 보여줄게요. 그리고 핸들은 차 속도에 비례해. 차 속도가 10이면 핸들도 10으로 돌려주고, 차 속도가 20이면 핸들도 20으로 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좌회전, 우회전할 때 속도가 10km 미만이죠? 그러면 속차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봐봐요. 이 정도 속도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속도면 나도 이 정도 속도로 돌려야 돼. 근데 여기서, 차 속도는 10인데 핸들을 1 해버리면 얘는 지금 20이야. 그럼 차가 확 꺾이는 거야. 이해됐죠? 엑셀 밟지 말고 약간만 오른쪽 갑시다.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 자전거 탔다 생각하고. 도로 중앙에서 왼쪽이요? 예. 이렇게. 자, 돌리고 더 돌리고 더 돌리고. 그렇지. 풀고. 그렇지. 오케이. 다시 오른쪽 돌리고 돌리고. 그만. 천천히 풀고, 그렇지. 이거 더 화살표 보이죠? 버닝 네. 보면 어디로 가나 잘 봐봐.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는 거야. 저 멀리 화살표 봐. 저 끝에 있는 화살표. 버닝 보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화살표가 느낌. 여기에 맞춰져. 예, 여기, 그 여기까지 화살표가. 무슨 버니, 요 화살표 봐. 요 화살표. 정지. 예, 정지. 중립. 자, 내려봐요. 내려봐요. 잠깐만. 예. 왜? 끝까지 가는 거지, 뭘. 뭘 이정을 봐. 할 수 있어. 할 때도 좀 답답했는데.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브레이크 발, 아,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발 얹고, 이거 내리고. 자, 자, 2단 넣고, 출발. 왼쪽으로 합시다. 언덕 연습해야 되니까. 클러치 다 들고, 이제. 자, 왼쪽 보면서 돌리고. 똑같이. 그렇지, 그렇지. 팔이 밑, 너무 많이 꺾잖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팔을 엄청 꺾잖아, 핸들을. 굳이 그렇게 꺾을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자, 이거 고쳐야 돼, 돌리. 풀고, 풀고, 풀고. 예.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중립. 예, 3단 들어가. 이거 힘을 빼. 이거 3단 들어가요. 자, 2단 넣고,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어야 동력이 연결된 차가 움직여요. 엑셀은 계속 밟아, 떼지 말고. 그렇지. 자,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자, 다시. 응. 발 아파요?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이게 계속 안 돼요. 이때 지금 필요 없을 때 발을 밟을 때 이렇게 들어갔죠. 뗄 때 이렇게 뒤꿈치가 살짝 미끄러지듯이 이런 식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앞꿈치가 밀려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앞꿈치를 들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앞꿈치들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요.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알겠죠? 예. 그냥 클러치에 몸을 맡길까요? 예? 뺄 때 클러치에 몸을 맡길까요? 클러치에 뭘 맡겨? 클러치에 발을 맡겨서 뗄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봐봐. 여기서 보면, 자, 클러치 뗐죠, 지금? 자, 밟았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뒤꿈치 봐봐, 뒤꿈치. 밀리죠, 이렇게. 얘는 클러치랑 이 발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본드로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뒤꿈치가 밀려. 봐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앞꿈치 드지 말고 뒤꿈치가 밀리듯이 스케이트 타듯이. 브레이크는 계속 멈춰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자, 반 클러치. 좀 더. 좀 더. 아, 이게 너무 어렵대.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렇게 오케이. 클러치 약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클러치 다 들어. 필요 없어요. 엑셀 밟지 말고 힘 빼. 엑셀 힘 빼. 핸들 너무 팍팍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왼쪽 보면서 천천히 움직여봐요. 너 팔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 6시 방향으로 내려가지 마, 팔이. 내려가기 전에 끊어, 끊어. 팔이 자꾸 내려가면 안 돼. 팔이 이렇게, 이렇게. 예, 저쪽으로 앞으로. 예.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꺾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줘야 돼. 12시하고 9시에서 돌아와야 돼, 손이, 두 손이. 잡아줘야지, 미리.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고 풀고. 예, 지금도 많이 꺾었잖아. 그죠? 요런 것만 조심해요. 돌아가면 안 된다고. 자, 엑셀 밟고, 기어 반수해야 돼. 엑셀 밟고, 붕. 붕.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자, 정지. 자, 보면 우웅 소리 났죠, 지금? 왜 났어요? 이제 2보다 높아서. 아니. 클러치를 밟으면, 클러치를 밟으면, 엑셀을 밟아야 돼요? 떼야 돼요? 떼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저는 엑셀 밟았잖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다시 2단 놓고 출발. 저쪽으로 와서 다시 기어면서 해볼게요.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한 채 들고. 예. 클러치 다 들어요. 예. 핸들 위에서 그만 앞에 보고 그 천천히. 자, 왼쪽 왼쪽으로 열리고 그만 앞에 보고 풀고.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산다. 클러치만 밟아요. 그렇지. 클러치 떼고 다시 바로 브레이크 놔두고 브레이크 놔두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밟고 2단 그렇지. 떼고 기어 이 저단으로 바꿀 때는 바로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그만 앞에 보고 풀고 천천히. 다시 엑셀 밟고 속도는. 자,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떼고. 아니 클러치 떼고 엑셀 1단 들어갔어. 1단 클러치 꽉 밟아. 기어봤을 때 클러치 꽉 안 밟으니까 기어가 제대로 안 일어난 거지. 클러치 다 들어요. 밟을 때는 꽉이에요. 덜 밟으면 안 돼. 자, 왼쪽 보면서 그만 풀고 다시 왼쪽 보면서 그대로 풀고. 자, 엑셀 밟고 엑셀 밟아 3단 떼고 다시 바로 브레이크 얹고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천천히 들고 들어요. 클러치 들어 다 들어. 그래 속도 줄어요. 왜냐면 저단계로 봤기 때문에 클러치를 들어야 속도가 줄어요. 자, 정지합시다. 이제 도로 나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나가야죠. 어떻게 시간이 모자라는데. 6시간밖에 안 하잖아. 아, 쫄리는데? 쫄리기 못 쫄려. 아,
진짜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여기 이쪽에 앉아요. 설명하면서 채청기가 설명하면서 갈 거예요. 나 진짜 쫄리는데요? 왜 쫄려? 맞죠?